해볼까요? 어렵게 읽어 또 보자. 구입되어진 물건은 되었는데 뭐가 됐어? 반복이 됐죠. 보여주는 반복이죠. 네가 누군지. 어제 주제에 벌써 나온 것 같습니다. 그치? 내가 뭐가 있는지 알고 보여준다는 얘기지. 물건을 사는데 못 되고 사는 거. 네가 정말로 어떤 물리적인 필요성, 그것들에 대한 필요성에 사는 것이죠. 그죠? 방식인데 어떤 방식? 우리 부모들이 쇼핑하는 방식이지. 여기까지 주원해. 맞지? 그러니까 물건이 필요 사는 걸 이렇게 표현을 어렵게 한 거지. 필요 산다는 그것이 1번 야기했는데 발달, 수많은 어떤 물리적인 물건이 발달하겠다. 2번 되었는데 가장적인 현재적인 쇼퍼에 관심이 됐다. 2번이네. 2번 아니니? 몇 번 문제였지? 30? 3번. 3번이 2번이죠. 2번이지. 그리고 허락했죠. 우리가 뭐 하는 걸 했어? 뭐 하는 걸? 부모의 결정을 강조하는 걸 허락한 거죠. 네, 다음에 만들었는데 모든 회사를 어떻게 만들었어? 듣도록 만들었지. 소비자 요구에. 강화시켰는데 전통적인 관점, 뭘 향한, 쇼핑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을 강화시켰다. 네, 여기까지 할 테니까 집중해 보십시오.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에 졸면 더 하나 더 한다. 네, 학생 한번. 새로운 방식 있죠, 뭘 방식? 생각의 방식 있죠? 뭐 하는데? 쇼핑 환경에서. 네, 노는 거는 더 이상 업무하지 않다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죠. 뭐 하는 게 충분하지 않아? 확인하는 게 충분하지 않죠. 뭐를? 간단한 소비자의 요구를 확인하는 게 충분하지 않죠. 그리고 뭐 하려고 노력하는 게? 그들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새로운 고객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소비자는 작업을 운영하는데 어디서? 새로운 플레인? 비용의 플레인 위에서 오퍼레이트 한다. 여기 가볼게. 근데 그것이 완전히 다른 것인데 뭐랑은 달라. 그거 이거 아까 오퍼레이트 뭐였지? 이때 대신 뭘 부르는 거야? 네, 대신 플레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뭐랑 사용되는, 뭐랑 사용되어지는 그의 프리디세서 뭐죠? 앞전자고요. 뭐지? 선임자 앞에 있던 사람, 뭐 조상들, 부모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치? 플레인이 차원이라, 차원, 차원이라 뜻일 때. 다시 볼게. 새로운 고객이 일하고 운영하는데, 새로운 차원에서 운영하는데, 필요의 차원에서. 근데 그 필요의 차원은 완전히 다른데, 모양은 달라. 차원, 뭐의 차원. 이전에 전임자들, 선임자들의 차원과 다른 거죠. 그치? 네, 다음에 계속. 새로운 컨서머, 소비자는 쇼핑하죠. 뭐 때문에 쇼핑해? 이유 때문에 쇼핑하죠. 근데 이 이유가 어떤 이유야? 달라 보이죠. 모양은 달라 보여. 전통적인 관점과는 달라 보이는 거죠. 현재 쇼퍼들은 물건을 사는데 뭐하기 위해서 사? 그 자신을 보상하기 위해서 사고 만족시키는데 심리적인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또는 만드는데 그들을 기분 좋게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사는 거죠. 현재 쇼퍼들은 물건들을 사죠. 왜냐하면 그들이 비싸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그들은 물건을 사는데 뭐하기 위해서요? 근데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해주고 그들의 성격을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서 하며 또 부스트, 그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뭐 이런 식의 얘기네요. 이게 3점짜리 지금.